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뭔 날이에요? 왜 이렇게 적게 오셨어요? 자,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공공임대주택 공급까지 했죠. 76조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했는 내용을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효율적 시장 이론부터 했나요? 효율적 시장 이론. 늘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니까 뭐 어디서부터 했는지 안 했는지 별 관심이 없죠. 뭐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그냥. 자, 오늘 할 차례가 효율적 시장 이론부터예요. 효율적 시장 이론은 세 단계로 질문해요. 세 단계. 일단 효율적 시장의 종류를 묻죠.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보를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약성일 수도 있고 중강성일 수도 있고 강성일 수도 있죠.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은 약성,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으면 준강성, 내부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으면 강성효율적 시장, 일단 구분을 하고요. 다음에 그러한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죠.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으려면 시장에 반영된 정보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야 초과 이윤을 얻죠. 그래서 약성에서는 현재 공표 정보나 내부 정보를 가져가야 되고요. 준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내부 정보를 가져가야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죠. 근데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죠. 보다 우수한 정보 자체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시장이 어딘가 비효율적인 데가 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시장이 뭔가 허술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허술한 데가 있으니까 개인이 투자자가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 비효율적인 구석이 있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 초과이윤의 크기와 정보 비용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초과이윤이 없다면 그것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효율성을 할당적 효율성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세 단계로 할당적 효율성까지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당적 효율성이 된다는 것은 현실의 불완전 시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의 크기와 초과이윤을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같으면 불완전 시장도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거고요. 완전 경쟁 시장은 그걸 따질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강성 효율적 시장,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강성 효율적 시장은 자동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죠. 근데 약성이나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의 크기와 정보 비용의 크기가 같을 때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달성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했고요. 다음에 정부 개입이라는 주제를 했어요. 정부 개입의 필요성, 왜 개입하느냐라는 주제와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라는 두 개로 나눴고요. 이건 다시 둘로 나누어지기는 하죠.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거고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주로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이고, 그거는 이제 그 정도로만 언급이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죠. 시장 실패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시장 실패는 시장이 그 기능을 실패한 거예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 원인에는 외공불비였죠. 그 외공불비, 외부 효과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외부 효과, 공공재, 불완전 시장, 비대칭 정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보다 더 많이 생산되거나 더 적게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그랬죠. 정의 외부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적정 양보다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부의 외부는 과다 생산되기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 외부에서는 주로 보조를 해서 더 많이 생산되게끔 해야 되고, 부의 외부의 경우에는 규제를 해서 너무 많이 생산되지 못하게 제한을 해야 되는 거죠. 정의 외부는 주로 핀피 현상, 부의 외부는 님비 현상 나타나고요. 정의 외부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고요. 부의 외부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이런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공공재 하면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성질을 갖는 거죠. 비배제성은
이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요금을 내고 내지 않고 이용을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성질이어서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과소생산의 비효율이 발생한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경합성이라는 그런 성질도 있죠. 비경합성은 이제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라는 성질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외공불, 불안전 시장은 독점, 과점 이런 시장이고요. 이런 시장은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리죠. 독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소 생산의 비율이 발생하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고요. 외공불비, 비대칭 정보 또는 불안전 정보죠. 이럴 때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이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하는데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 뭐가 될 수 있다? 정부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그 정부 실패라는 표현을 할 때 정부의 시장 개입이 사회적 후생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는 경제적 순손실이라든가 자원배분 왜곡, 효율성 상실 이런 표현들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듣고 있죠? 중간에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중간중간에 딴 데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이게 한 5분 이상 지속되면은, 그죠? 애들, 유치원 애들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수시로 하죠. 수시로. 합주기가 됩시다. 합하고 막 이렇게. 오늘 또 보니까 이제 도정을 갔다 오는데 애들, 유치원 애들 막 이렇게 데리고 가더라고요. 수십 명을. 근데 그 데리고 가는 애들이 해찰하는 놈이 있고 그 사이에 넘어지는 놈이 있고 막 이렇게 날리고 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유치원에 비교해서. 아무튼, 자, 외공불비, 비대칭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거죠.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직접 개입은 정부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또는 가격 통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같은 가격 통제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요자 역할을 하는 토지 비축 제도, 강제 수용, 또 공영 개발, 공공 임대주택 공급,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전부 다 직접 개입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개입은 각종 지원이나 보조, 부담금 또는 세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간접 개입. 여기서는 그거 비교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시장이 개입하는 토지정책 있죠. 토지정책은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지역지구제는 목적, 그 다음에 효과, 문제점, 대책 이렇게.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부의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거죠. 부의외부 효과를 제거한다는 것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는 토지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이런 형평 이제 저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죠. 근데 이런 가운데 무슨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랬어요? 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여기는 개발을 허용하고 저기는 개발을 제한하고 이렇게 해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이 있다 없다?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개발권 양도제라는 대책이 나오는 거고요. 또 지역지구제라는 것은 계획을 통해서 지역지구제라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계획과 집행 간의 시차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시차가 있으면은 그 시차에 따른 차이를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계획과 집행 간의 시차에 따른 신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신축적 대응이 어려운 것이 이제 경직성 문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에서 지역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또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것들이 그런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등장한 것들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게 한 10년 정도 됐어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그전에도 도입이 됐었는데 아무튼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에 대해서 더 알아두셔야 되죠.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과는 분리가 가능한 개발권을 부여해서 그 개발권이 개발 가능한 지역에 양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부여는 정부가 하는 거지만 개발권을 살지 팔지는 그는 개인들 마음이죠. 그래서 이거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한 방법이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공익과 사익이 조화롭게 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다. 그래서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개발 가능 지역이 너무 과밀 지역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게 개발권 양도제다. 이렇게 했죠. 다음에 그 지역지구제의 그 효과는 좀 중요도가 낮다 그랬죠. 지역지구제가 시행되지 않던 지역에서 지역지구제가 시행이 되면은 그 지역이 이제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합니다.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가 되면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얻고요.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얻으면은 공급이 증가합니다. 근데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증가하면 이제 가격이 초과이윤이 사라지는데 초과이윤이 사라지더라도 그 비용 증가 산업이냐 일정 산업이냐 감소 산업이냐에 따라서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가격의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가격이 최초 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 최초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초과이윤이 사라지면은 비용 증가 산업, 최초 가격과 같은 수준에서 초과이윤이 사라지면 비용 일정 산업, 최초 가격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초과이윤이 사라지면은 비용 감소 산업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공급은 다 증가하죠. 공급은 다 증가하는데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가격의 높이가 최초 가격보다 더 높냐, 같으냐, 더 낮냐, 이거죠. 우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제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전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정책에서는 그 토지 비축제도가 또 따로 더 있었죠. 토지 비축제도는 장래 토지 사용을 대비해서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죠. 여기 이제 LH공사에서 토지은행 계정이라고 해서 자신의 회사 고유 계좌는 별도로 따로 관리하고 있죠. 이 LH공사에서 비축을 할 때 그 토지은행 계정에서 비축을 할 때 두 가지로 하죠. 하나는 공공개발용과 하나는 수급조절용. 그렇게 두 개로 해서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공공은 수용이 가능하다 그랬죠. 공공개발용은 다른 거는 수용이 안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장단점들 세 가지씩 얘기했죠. 미리 확보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 요거는 쌀 때 해두는 거죠. 개발된 토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미개발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미리 확보한다는 건 미개발지죠. 개발되기 전에 미리 확보하는 거죠. 미개발지를 싼 값에 미리 확보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는 국가가 자연스럽게 이제 환수하게 되는 거고요. 또 쌀 때 미리 사두기 때문에 필요할 때 즉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장점이 있어요? 계획적이요. 미리 갖고 있으니까 이 개인에 의한 무계획적인 개발을 막을 수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죠. 미리 사둔다는 것은 돈을 거기에 잠궈놔야 되죠. 아무리 싸게 산다 하더라도 한두 필지가 아니고 막대한 양을 비축을 해두려면 돈을 묶어놔야 되죠. 거기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로는 미리 갖게 되면 사용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잘못하면 이제 불법 점유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직접 개입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정부가 수요자로서 등장하잖아요. 멀쩡한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큰 손이 등장해버리면 투기 시장이 되어버릴 수 있죠. 투기를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죠. 그건 토지 정책에서 뭐 지역지구제, 또 개발권 양도제, 토지비축제도 뭐 이 정도고요. 다음에 이제 주택 정책에서는 일단 임대료 규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는 성격이 똑같다 그랬죠. 다만 여기 이제 임대 시장이냐 분양 시장이냐 이 차이예요. 이제 임대료 규제든 분양가 규제든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를 해야 되죠. 시장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해야 효과가 발생하고 그 이상으로 규제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낮게 규제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효과를 대답해야 되죠. 양쪽 다 모두 규제를 하게 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는 증가해요. 임차인들이 그 임차 수요를 증가시키는 더 넓은 평수를 알아보든 분양주택 시장에서 분양 신청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든 수요는 증가합니다.
근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잖아요. 공급을 줄이는 거죠. 그럼 뭐가 나타나요? 초과 수요가 나타나요. 양쪽 다.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다시 가격이 올라가야잖아요. 원래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근데 가격이 못 올라가게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용수철을 눌러놓은 거와 똑같다 그랬죠. 자, 이런 때 임대시장하고 분양시장이 이제 차이점이 그거예요. 임대시장은 그 많은 임대인들, 전국적으로 그 많은 임대인들을 다 정부가 단속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몰래 웃돈을 얹어받는 거지. 임대인들이 계약서에는 규제 임대료 써놓고 밖에는 실제로는 더 받는 거죠. 이게 가능은 해요. 임대시장에서는. 근데 분양시장에서는 건설사가 몰래 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이제 건설사는 통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분양받는 사람이 고스란히 혜택을 보기는 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 분양 받아가지고는 되파는 것으로 이제 전매 차익을 노리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쪽에서는. 근데 이쪽에서는 몰래 받는 현상, 더 얹어서 받는 음성적 지불이 나타나는 거고, 이쪽에서는 싸게 분양받은 사람들이 전매 차익을 노리고, 무슨 수요가 개입한다? 투기적 수요가 개입한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양쪽 다 공급이 줄고 질적 저하 나타나고 이런 거는 똑같죠. 초과 수요 나타나고. 건설사나 이쪽 임대인들은 투자를 깊여서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건 똑같아요. 아무튼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은 장기적으로 시행할수록 부작용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결국 자율화를 해야 돼요. 자율화를 하라는 얘기는 다시 정부가 비싼 가격이다라고 판단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서민들이 살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대책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만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갈수록 초과 수요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주택 부족 현상이 심해진다 이 말이에요. 초과 수요 현상이 심해진다 이 소리가. 맞죠? 그래서 임대료 보조라든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하면 이제 원래 주택 보조해서 더 큰 말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에 임대료 보조, 생산자 보조, 소비자 보조 이렇게 있죠. 주택 보조 안에는 이제 생산자 보조도 있고 소비자 보조도 있다. 생산자 보조는 주택이 부족할 경우에는 꼭 필요해요. 주택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임차인들이 들어가 살 집이 없어요. 별로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들한테 집 좀 여건이 좋은 집 알아보세요 하고 돈 버텨주면은, 임차인들이 이거 가지고 알아보러 다니는 과정에서 들어가 살 집은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알아보면 어떻게 임대료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이 고스란히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요? 임대인 주머니로 들어가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주택이 부족할 때는 소비자한테 보조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누구한테 보조해서? 생산자한테 보조해서 집을 좀 더 많이 짓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보조받아서 지으면 그 사람들은 좀 싼 임대료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짓게 해서 임대료를 자연스럽게 낮춰서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그게 이제 효과적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효과를 볼 수는 없겠죠.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지만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집을 더 짓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음에 소비자 보조는 어느 정도는 빈집들이 있을 때 얘기죠. 어느 정도 빈집들이 있다면 돈을 보태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응급이 없이 우리가 임대료 보조하면은 소비자 보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보조 중에서도 이렇게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보조 이렇게 있어도 우리는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은 가격 보조를 전제로 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가격 보조고, 소비자 효용을 가장 높이는 것은 현금 보조죠. 자, 어떤 보조든 간에 이제 이 보조를 받으면은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달동네 같은 그런 서민들의 저가주택 시장이에요. 그는 이제 임대료 보조를 받으면 사람들이 조금 더 여건이 좋은 집을 알아보러 다니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빈집들, 여건이 괜찮은 집들 채워지면서 임대료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은. 그러면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수요가 증가해서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기존 공급자도 뭘 얻어요? 기존 공급자가 초과인을 얻죠. 이거는 주택이 아예 부족한 경우보다는 임대료가 덜 올라가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올라가는 수준이
주택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는 수직 상승인데, 어느 정도 빈집이 있는 상황에서는 수직 상승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공급자들이 초과인을 얻으니까 공급을 이제 서서히 늘리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소득층들이 원하는 저가주택은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낡아지기 시작하는 것들, 고가주택 시장에서 낡아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하향료가 된다 그랬죠. 그거를 현시의 모습을 연상을 한다면 이런 현상이 될 거예요. 달동네에 이제 보세요. 달동네에 이제 알아보러 다니면서 임대료가 올라가고 빈집들이 채워지면은 이제 집이 별로 없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뒤늦게 이제 임대료 보조 받아가서 우리도 좀 집 좀 알아보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동네에서는 빈집 찾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데로 가는 거예요? 옆 동네로 가는 거죠. 옆 동네로 가서 조금 돈을 더 부담하더라도 보조받는 것에서 자기가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낡아지기 시작하는 것들 중에서 그나마 여건이 괜찮은 그런 것들을 찾아가겠죠. 그럼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향료가 돼서 저소득층들이 원하는 그런 주택들이 조금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게 늘어나면은 좀 숨통이 트이면서 이게 공급이 증가하면서 임대료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공급이 증가하는 것은 이제 하향 여과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하향 여과가 된다는 게 주택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 저기 낡아지는 주택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침입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침입. 그러면서 저쪽 지역은 서서히 뭐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소득층들이 사는 동네로 서서히 바뀌어가면서 이쪽 동네는 이제 점점 불량주택 지역이 되어가면서 나중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이쪽은 성향여가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향여가, 성향여가를 함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향여가가 나타나는 것은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서 여기가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죠.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게 하향여가고, 성향여가는 아예 달동네를 벗어난다 그랬죠. 저가주택 수요를 줄이고 고가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쪽이 이제 상향여가가 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향여가, 상향여가 함께 했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했나요? 공공임대주택은 내가 사는 동네, 옆 동네에다가 공공임대주택 공급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내가 사는 동네에 다른 시장을 보지 말고 임대시장만 보라 그랬어요. 다른 시장까지 보면 골치 아프다고요. 그래서 내가 사는 옆 동네 공공임대주택을 내가 사는 동네 임대료보다는 싸게 공급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말이 되는 거죠. 내가 사는 동네 임대료보다 싸게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임차인들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 살던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버리면은 빈집들이 많아지면서 내가 사는 사측 시장의 임대료도 내려갑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누구도 혜택 보는 거예요. 임차인 양쪽 사측 시장, 공적 시장 임차인 모두 다 혜택을 봐요. 단기적으로는 굳이 저쪽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내려가면은 손실을 보는 거죠. 그럼 임대인들은 계속해서 손실 보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다른 용도를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철거되고 나서 다시 지을 때는 임대주택을 안 짓는 방식으로 서서히 임대주택이 줄어들게 돼요. 줄어들면서 임대료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누구만 혜택 보는 거예요? 공적시장에 갖는 임차인들만 혜택 보고 사적시장의 임차인들은 더 이상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이 사적시장의 임대주택의 양은 줄어요. 저쪽에 늘어난 만큼 이쪽에는 줄게 돼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직접 개입이라고 그랬죠. 정부가 이렇게 직접 개입을 해버리면, 많이 지어 나와버리면 민간의 영역은 그만큼 축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전체 인구라는 게 한정돼 있는데 정부가 많이 그만큼 제공하게 되면은 민간이 차지하는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 임대주택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조세가 오늘 지금 조세할 건데 조세가 그 상대방에게 증가되는, 임차인에게 증가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은 임차인들의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죠. 그러면은 조세를 부과해도 임차인에게 덜 증가되겠죠. 맞나요?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게 뭐예요? 탄력성이
큰 거다. 그럴수록 그만큼 조세를 덜 부담하게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는 내용들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77쪽의 선분양, 후분양. 이거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선분양, 후분양은 10분의 1이어서 중요도는 낮아요. 네, 중요도는 낮은데 딱 한 번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일단 선분양이 뭐고 후분양이 뭔지는 아시죠? 네, 선분양은 집을 다 짓기 전에 미리 분양하는 거고 후분양은 다 짓고 나서 분양하는 거죠. 자, 이걸 수요자와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수요자 입장에서 불리한 게 뭐예요? 수요자 입장에서 선분양이 왜 불리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 미리 돈 계약금 줘야죠. 1차 중도금 2차 미리 돈 넣어야 되잖아요. 예, 넣어야 돼요. 예, 근데 예, 중간에 부도가 날 수도 있고요. 제일 골치 아픈 게 부도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물건을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물건은 나중에 인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건 인도 받는데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모델 하우스로 보잖아요. 모델 하우스는 빛과 번쩍한데 들어갈 때는 별로. 근데 바보같이 저는 모델 하우스도 안 봤어요. 세상은 믿고 사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모델 하우스도 한번 그냥 했는데 아 근데 지금 뭐 타자 보수가 엄청나요. 별로 그냥 후분양은 그러질 못하잖아요. 딱 물건을 보고 사는 거지 딱. 그러니까 선분양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방식이에요. 근데 왜 지금까지 선분양이었죠? 아니 그 건설회사가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 근데 선분양하면 다 지을 때까지 기다렸다 사면 되지. 그럴 것 같으면 제대로 다 짓는지 확인하고 다 지었네 하고 사면 되지. 그건 맞아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주택이 부족하니까 다 짓고 산다고 이렇게 다 질 때까지 기다리면 다른 사람들이 미리 사버리니까 예,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사는 거죠. 예, 근데 그거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미리 잡으면은 피가 발생하잖아요. 피가. 다 짓고 살라고 하면은 벌써 분양가에 벌써 가격이 상당히 올라간 상태예요. 그때라도 사면 되지. 다른 사람한테 피 주고 사면 되지. 피 주고 사면 되는데, 근데 주택이 부족한 시절에는 분양 받으면 무조건 피가 붙는 거죠. 근데 이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 드디어 마이너스 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피.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십몇 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피 얘기 많잖아요. 그 전에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이제 마이너스 P가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수요자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미리 사는 데다가 돈을 미리 넣는 데다가 부도 날 수도 있는 데다가 마이너스 P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모든 곳이 다 마이너스 P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웬만큼 하면 이제 괜찮은 지역은 괜찮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딱 한 가지 그 장점이에요 사실은. 피가 발생하는 거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런 장점마저도 좀 없어졌으니까 이제 후분양 쪽으로 서서히 사실상은 넘어간다라고 봐야죠. 여기서도 뭐 찍어 샀다며요. 여기 처음에 미분양 됐을 때는 그럴 정도로 처음에는 인기가 없었잖아요. 아무튼 후분양제가 되면 이제 소비자한테는 더 낫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공급자 입장에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었어요, 건물을? 계약금 들어오면 그걸로 올리고, 중도금 들어오면 올리고,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들어오면 이제 그걸로 올리면 돼요. 건설사 자기 돈 필요 없어. 땅 짓고 헤엄치기야, 건설사는. 근데 이제는 다 짓고 분양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물론 빌려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식으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래서 건물 짓는 거죠. 건물 짓고 분양 수익금이 생기면 그걸로 상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분양제 하에서 건설사의 자금 조달 방법의 하나로서 바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또 자금이 또 문제예요.
예, 목돈이 한꺼번에 나가야 되거든. 예, 이 선분양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짓는 동안에 그냥 빼빠지기 이래서 계속 그냥 몇 개월 단위로 계속 돈을 예,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목돈을 한꺼번에 해야 되잖아요. 살 때. 그래서 이거 저당 대출 제도가 활성화돼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은행권에서도 자금이 충분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당 유동화 제도를 얘기해요. 저당 유동화 제도가 활성화되면은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현금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돈이 부족하면은 채권을 팔아서 현금 마련할 수 있죠. 그래서 후분양입니다. 후분양자에서의 자금 조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공급자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저당 유동화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대체로 먼저 그런 내용들이 주된 흐름이에요. 그래서 77쪽을 읽어보시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도는 낮으니까요. 10분의 1. 넘어가셔서 이제 부동산 조세가 더 중요하죠. 부동산 조세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신경 쓰고요. 자, 부동산 조세에서는 일단 조세 기능이 있죠. 예, 조세 기능 정도, 뭐, 중요도가 높진 않지만, 뭐, 내용도 간단하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그 조세 기능의 1번, 2번은 모든 조세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자원 배분 기능과 소득 재분배 기능은 대체로, 조세에서 늘 얘기해요. 자원 배분 기능도 있고, 무슨 기능도 있다?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다. 이렇게. 자, 그런데 3번, 4번은 부동산 조세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기능이라 볼 수 있죠. 집가를 안정시킨다거나 주택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부동산 조세로서 가질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조세 기착의 문제. 부동산 조세에서는 조세 기착이 제일 중요해요. 귀자가 돌아갈 귀 붙을 착.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조세를 부담하느냐 문제죠. 자, 요거는 납세 의무자가 주로 누구예요? 보통은 납세 의무자가 소비자예요, 생산자예요? 납세 의무자, 세금을 갖다 내는 사람. 물건을 사고 그 부가세를 소비자가 세금 세무서에 갖다 내요. 네, 이만큼 샀어요 하고 이렇게. 그 물건을 사는 그 안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주잖아요. 우리가 10,000원 그 신용카드 긁으면 10,000원은 이제 그 저거 물건 가격이고 1,000원은 부가세잖아요. 예,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공급자한테 주면 그 돈을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공급자. 됐나요? 납세 의무자.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는 사람은 공급자가 보통이에요. 근데 이게 경제학에서는 공급자가 납세 의무자이냐? 수요자가 납세 의무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요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해도 전가가 돼서 공급자한테 갈 수가 있고요. 공급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해도 수요자한테 전가가 돼서 실질적인 부담이 수요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누군지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경제학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법에서는 중요할지 몰라도.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전혀 세금이 없는 상황이에요. 양도소득세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1억에 사서 1억에 팔면, 1억에 팔면, 사는 사람은 1억에 사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간에 1억 그냥 주고받으면 끝이죠. 자, 끝인데, 이제 앞으로,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1,000,000원 매기겠다. 뭐 1억짜리에.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납세 의무자는 파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예요. 근데 사는 사람이 줄을 저 한 명도 없어. 파는 사람은 줄을 막 서 있어. 서로 팔라고. 사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이러면은 사는 사람이 골라 잡을 수 있죠. 자, 이럴 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전히 얼마에 사려고 해요? 여전히 1억에 사려고 하겠죠. 파는 사람은 얼마 받고 싶어도 1억 1,000,000원 받고 싶죠. 이제 자기는 세금 1,000,000원 내야 되니까. 누가 납세 의무자요? 공급자가. 보통은 공급자, 파는 사람이. 그러면 파는 사람은 세금 1,000,000원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1억 1,000,000원을 받아야 1,000,000원 세금 내고 여전히 1억을 챙길 거 아니에요. 맞나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은 예, 사는 사람은 골라 잡을 수 있잖아요. 예, 얼마에 팔 건데 물어보고 예, 1억 천 그러면은 딴 데 알아봐. 그렇게 1억에 관철시킬 수 있다면 1억에 관철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은 공급자는 여전히 얼마 받은 후에 1억을 받은 후에 천만 원을 그 돈에서 1억에서 돈을 내야 되죠. 이러면은 수요자한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수요자가 줄을 서 있다면 말이에요. 수요자가 줄을 서 있고 파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사람한테 네 얼마 줄 건데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제 반대로 네 얼마 줄 건데 그러면 1억 안 될까? 그럼 딴 데 알아봐. 이렇게 해서 1억 천을 준다는 사람한테 팔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억 천을 받게 되면 이 말이죠. 그 1억 천을 받아서 세금 천만 원은 누가 갖다 내는 거예요? 공급자가 갖다 내겠지. 근데 공급자가 갖다 내는데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 돈이 수요자 주머니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걸 세무서에 갖다 내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냐 이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럴 때 조세가 100% 증가되어서 조세 귀착으로 따지자면 수요자가 전액 부담하고 공급자가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세금 내기는 누가 갖다 내요? 공급자가 갖다 내겠지. 천단 갖다 내지만 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다? 수요자 주머니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실질적인 부담자를 따지는 것이 조세 귀착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수요자가 많은 상황과 반대로 공급자가 많은 상황. 공급자가 많을 땐 누가 선택의 여지가 많아요? 수요자가 선택할 여지가 많죠. 그럼 뭐예요? 수요자가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근데 수요자가 줄을 서 있다면은 공급자는 적고 이러면은 공급자가 선택의 여지가 많은 거죠. 그럴 때는 공급자가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결국은 누가 더 탄력적이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결국은 쉬워요. 간단한 거예요.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이 말이에요. 얘가 선택의 여지가 더 많으면 누가 덜 부담하고 수요자가 덜 부담하는 거죠. 반대로 공탄이 더 크면 수탄보다 공탄이 더 크면 어떻게 이제는 공급자가 덜 부담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더 탄력적일수록 됐나요? 근데 수탄이나 공탄 어느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수탄이나 공탄 어느 하나만 보면 예를 들어 수요자가 한 명 공급자가 많은 상황, 공급자가 한 명 수요자가 많은 상황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쪽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요자가 한 1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공급자가 몇 명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사는 사람과 저쪽에 파는 사람이 쌍방간에 누가 선택의 여지가 더 많은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 탄력도라 그래요. 상대적 탄력도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탄과 공탄이 같으면 어떡해요? 똑같으면은 그때는 반반보다 반반. 수탄과 공탄이 똑같으면 선택의 여지가 똑같으면 딱 반반. 예, 그리고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면 예, 완전 탄력적인 쪽이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거죠. 예, 무한대의 선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 비탄력적인 쪽이 다 부담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면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 부담한다까지 하면은 일단 그것만으로 하면은 조세기착과 관련된 지금까지 문제는 거의 웬만한 건 다 풀어요. 근데 우리 교재에 그래프도 있잖아요. 그래프도. 예, 그 79쪽이 그래프도 있는데 그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이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그래프로 좀 더 분명히 알게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난이도가 높은 것도 예, 그걸 이용하면은 좀 더 쉽게 풀 수 이 그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보조적으로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된다기보다는 예, 그래서 이걸 좀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 교재에는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게 돼 있어요? 임차인이 더 많이 부담하게 돼 있죠. 그것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때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임차인 임대인 이렇게 돼서 그래서 재산세를 이제 전제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재산세든 양도소득세든 휘발유세든 관계가 없어요. 우리 교재에 지금 79쪽이 그래프에는 임차인 부담, 임대인 부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프에.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재산세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재산 예를 들어 재산세를 새 들어 사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매기면 주인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인이 예를 들어 내가 들어가 사는 집에 주인이 따로 있다면 그 집의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이잖아요. 그럼 임대인이 납세 의무자인데 정부에서 재산세를 올리면 이 임대인이 어떻게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이 많죠. 근데 자기 집은 어때요? 자기가 사는 집은 전가가 돼요 안 돼요? 전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조세가 부과되면 임차인에게 전가가 되는데 자가주택에 대해서는 전가가 안 되죠. 우리 집은 전가가 돼요. 와이프 건데 제가 내고 있어요. 전가가 돼요. 자, 아무튼 지금 임대인 임차인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이 재산세를 전제로 한 거예요. 근데 아까는 제가 요거 얘기할 때 양도소득세 얘기했잖아요. 이 양도소득세로 얘기하든 재산세로 얘기하든 휘발유세로 얘기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경제학에서는 그냥 조세. 경제학에서는 굳이 내용을 종류를 안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저걸로 얘기하자고요. 이 양도소득세로 매매시장에서 그러니까 조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1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의 조세를 부과했어요? 1,000만 원의 조세 아까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양도소득세를. 그럼 이게 1억인데 좀 비례가 안 맞긴 하지만 여기가 올라간 높이가 1,000만 원이라고 칠게요. 요 높이가 1,000만 원이요. 그럼 지금까지 1억 받던 임대인은 얼마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1억 1,000만 원 받으려고 한다고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조금 덜 받던 사람도 1,000만 원 더 받으려고 하고 조금 더 받던 사람도 1,000만 원 더 받으려고 하겠죠. 항상 그 받으려고 하던 것에서 얼마를 더 올려 받으려고 해요. 1,000만 원을 더 올려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죠? 올라간 게 이렇게 올라간 게 1,000이에요. 근데 가격 거래는 여기서 된다. 여기서. 잘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하려고 이렇게 여기 1억 1,000 높이에요. 요 높이가. 근데 거래는 여기서 된다는 얘기는 이 가격이 예를 들어 1억 700이에요. 1억 700. 요 높이가. 됐나요? 더 올려 받으려고 싶긴 한데 1억 1,000을 받고는 싶은데 실제로 거래는 어디서 된다? 1억 700에 거래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얼마를 내는 거예요? 1억 700. 이제 쌍방간의 이제 힘의 크기에 따라 누가 힘이 더 센 상황인가 하면은 임대인이 힘이 더 센 상황이에요. 임차인이 힘이 더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에요. 자, 그럼 이제 공급자가 1억 1,000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많이 올렸잖아요. 그러면 공급자가 1억 700을 받았지만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얼마 챙겨야 돼? 1억 700 받아가지고 세금 얼마 내야 돼? 양도소득세 1,000만 원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9,700 맞죠? 다들 지금 계산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밑으로 1,000만 원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요 올라간 높이가 뭐예요, 이게? 올라간 높이가 1,000이잖아요. 요것도 1,000이죠? 요것도 1,000. 맞나요? 1,000만큼 올라갔으니까. 그럼 여기가 9,700이면 여기는 무슨, 여기가 1억 700이면 여기는 9,700이다, 이 말이에요. 9,700. 그러니까 공급자는 받기는 얼마 받았지만, 1억 700 받았지만은 자기가 챙기는 건 얼마 챙기는 거예요? 9,700. 공급자는 1억 700이 중요해요? 9,700이 중요해요? 9,700이죠. 요걸 세후 가격이라고 해요, 세후. 요걸 납세 전, 조세 납세 전, 요걸 조세 납세 후,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흰선 있죠, 흰선. 이 흰선은 원래
내던 돈과 받던 돈이에요. 그냥 수요자가 1억 내면은 공급자가 1억 챙기고 그냥 게임색 없어요. 더 이상의 내용이 없는데 이제는 수요자는 얼마를 더 내요? 700을 더 내죠. 맞나요? 근데 공급자는 얼마를 덜 챙기게 돼요? 300 덜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억에서 위로 올라간 높이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수요자가 부담하는 거는 이 위에 높이로 돼 있고 이 아래로 내려간 크기는 공급자가 부담하는 크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300이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게 700이잖아요. 곧 더하니까 1000이 되는 거지. 그만큼이 세금인 거지. 됐나요? 그걸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자 보세요. 요 넓이 잘 보세요. 넓이. 요 사각형 넓이보다는 사각형. 자 이게 탄력성이 더 탄력 수탄이 더 탄력적이 되어 보세요. 수탄이 더 탄력적이 되면은 요 점이 교차점이 되거든요. 요거보다 지금 밑으로 내려갔죠. 뭐 예를 들어 9400 이렇게 내려갔을 거예요. 그럼 9400에서 밑으로 천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거든. 맞나요? 요게 또 천이거든. 여기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사각형이 노란 빗금 사각형이 되겠죠. 요 위에 파란 요 사각형에서 요 노란 사각형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 못을 박아서 이 수요곡선을 회전시키면 요 사각형을 요 레일에 따라 내리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요 사각형 보이나요? 요 사각형을 요 레일에 따라 내리 누르면은 이 말이에요. 그럼 요 노란 사각형을 이렇게 같아진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이 수요곡선이 더 탄력적 될수록 위에 있는 부분을 밑으로 내려 눌러 이렇게 내려 눌러. 그럼 여기 지금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 누르면 내리 누를수록 수요자가 자기 부담하는 크기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수평이 딱 돼버리면은 모두 다 내려 눌려버린 거죠. 자기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반대로 공급자도 마찬가지 밑에서 위로 밀어 올려요. 이 공급자는 수평이 되면 될수록 많이 밀어 올리는 거죠. 그러다가 완전 탄력적이 되면은 여기까지 올려요. 여기까지 올리면 이제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네, 완전 탄력적 되면은. 그래서 더 탄력적일수록 이쪽이 더 탄력적일수록이든 이쪽이 더 탄력적일수록이든 자기가 자기 부분을 줄인 거죠. 자기가 자기 부분을 줄이는 거예요. 더 탄력적일수록 어떻다? 덜 부담한다.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면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탄력적일수록은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이걸 끌어올려요. 자기가 이렇게 끌어올려서 자기가 수직이 되어버리면은 이걸 다 끌어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면은 다 부담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그래프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시각적으로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고 거기에다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얘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원래 거래량보다 어떻게 돼요? 원래 거래량보다 줄죠? 그 주는 게 시각적으로 보이잖아요. 원래 거래량보다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거래량보다 늘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래량이 변화가 없다 해도 수직일 때 원래 거래량하고 변화가 없는 거지 절대로 조세를 부과했는데 거래량이 늘어날 수는 없어요. 조세를 부과했는데 거래량이 늘어날 수는 없다고.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더 탄력적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더 탄력적이면 거래량이 더 많이 주는 거죠. 더 탄력적이니까. 더 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가 커요, 작아요? 수량 변화가 크죠? 거래량이 더 많이 주는 거죠. 더 탄력적일수록. 됐나요? 자, 요 정도입니다. 그래프로 설명하는 거는, 이게,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저 글로, 글자로 저렇게 써놨는 것으로 풀어도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돼요. 예, 그런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79쪽이 그 밑에 있는 박스는 조금 시간을 달리해서 해야 돼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쉬고.